박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동해 석유가스전 2차 개발전략회의가 개최됩니다. 지난 6월 1차 회의가 개최된 지 석 달 만에 다시 열리는 건데요. 이를 앞두고 어제 산업부 장관은 다음 달 초 투자 주관사가 선정될 예정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12월 1차 시추는 석유공사가 단독으로 수행하고 2차 시추부터는 해외 기업들의 투자를 받아서 공동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석유 시추 이벤트 아직 끝난 게 아닐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두 번째 이슈는 대한고래 석유 가스 시추 관련된 이슈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금투세나 이런 거에 좀 집중되어 있는 상황, 관심이 네. 여기에 쏠려 있다가 대한고래를 잠시 잊고 있었어요. 오늘 네. 회의가 있다면서요. 어떤 내용들을 좀 다룬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일단은 1차 전략회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6월 달 윤석열 네네.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 140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다 발표했을 그 무렵에 진행을 했었고 그쵸?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 국내 기업들 특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SK E&S 그리고 GS 에너지 이 세 기업들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이제 2차 전략 회의는 이렇게 이제 6월 이후 지금 한 3개월 만에 진행하는 네. 회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12월 달에 첫 시추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투자 쪽에서의 이제 앞으로의 그 계획 앞으로 어떤 이제 구간을 좀 이제 주고 시추를 이제 시추하고 탐사할 수 있게 할 것인지 그런 이제 부분들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네. 조강권 설정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조강권이 뭐냐면 광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조강권도 재설정을 또 해야지만 탐사 시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전략회의가 진행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이 대왕고래 관련해서 키워드가 2차인 것 같습니다. 2차 전략회의도 진행하고 2차 로드쇼도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1차 그 로드쇼에서는 이제 해외 석유사들 엑손모빌이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이탈리아 에니 등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한 차례 진행을 했었는데 가스전 사업 데이터를 보고 싶다 한 그런 해외 석유 기업들이 더 있어서 2차 로드쇼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2차 전략회의뿐만 아니라 원래 2차 로드쇼도 9월 달 중에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사실 자세한 일정이 나와 있진 않습니다. 9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만약에 뭐 연기된다 하더라도 네. 이 또한 이제 또 추가적인 로드쇼에 그쵸? 대한 부분이 증시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모멘텀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관련 일정들이 지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추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이제 뚫으려고 하면은 1000억 정도 가까이가 필요한데 지금 정부 쪽에서 출자한 자금 자체가 500억 정도밖에 안 돼서 나머지는 또 석유공사 쪽에서 담당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추 나서려면은 지금 시추 한 5개 정도 뚫어야 되는데 4000억 정도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해외 기업과 같이 함께 이렇게 주관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나머지 또 자금 두달 있잖아요. 500억 정도 네네. 석유 공사 쪽에서도 받지만 국회 쪽에서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 쪽에서는 사실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금 마련을 위한 그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이슈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들이 지금 다분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도 지금 하나의 테마 섹터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첫 시추 12월 전까지는 계속해서 관련 모멘텀이 강하게 또 들어와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업종 테마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은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두고 흐름을 보시면서 트레이딩용으로도 괜찮은 그런 테마인 만큼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슈가 나올 때마다 대한고래 프로젝트 관련된 종목들은 크게 상승을 했다가 또 빠지고 이런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차익을 좀 얻어보자라는 전략. 어쨌든 12월 시추 전까지는 자금도 필요하고 해외 유명 뭐 대형 에너지 기업들이 함께 이야기가 나온다, 함께 논의한다 이런 것들로만으로 주가가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함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석유, 가스전 시추와 관련된 종목들 최근의 흐름은 어떤지 고은별 앵커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동해 가스전 시추 관련 기업들 최근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스전 관련 기업들 이슈가 있을 때는 반짝 반등하지만 최근에는 또 다시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다수 종목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2차 회의를 앞두고 지금 관련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1차 회의에 참석했던 기업이죠. GS글로벌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최근 변동성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저점을 다지고 다시금 반등을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GS글로벌 어제만 보게 됐을 때는 한 2.8%가량의 주가 조정이 나왔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역시나 0.3%가량의 내림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관련 사업을 영위했다는 그 사실이 부각을 받으면서 동해가스전 이슈가 있을 때 강하게 움직이는 기업 중에 하나이죠. 전일에는 2%가량의 주가 조정이 확인이 됐고요. 가스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밸브 그리고 배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도 주목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강한 움직임이 나오는 기업은 화성밸브인데요. 전일에는 2.3%가량의 주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동해가스전 관련 기업들 이슈가 있을 때 반짝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오긴 합니다만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는 관심이 다소 식으면서 거래량도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과연 오늘 2차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변동성이 심한 종목군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픽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그럼 종목으로 골라보겠습니다. 가유장 파트너님, 오늘 어떤 종목으로 좀 이 동해 가스 시추 관련된 대왕고래 관련된 수익을 한번 챙겨볼까요? 저는 이제 GS 글로벌 가져갔고요. 네. GS 글로벌이 그래도 모멘텀이 지금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대왕고래 관련해서 살펴보면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차 전략회의에 포스코 인터내셔널뿐만 아니라 GS 에너지가 참여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안타깝게도 GS 에너지는 국내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GS 또 에너지와 상관관계가 높은 기업들이 또 이렇게 관련 이슈가 또 들어오면서 수급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 기업이 바로 GS 글로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GS 에너지가 이제 에너지 신기술과 해외 자원 개발 투자를 이제 담당을 한다면 이 지금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물론 회의에는 참석하진 않았지만 네. GS 그룹 내에서도 해외 자원 개발과 무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특히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쪽의 종목들도 수급이 다시금 낙폭 과대주들 위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 GS 글로벌 역시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GS 글로벌의 자회사 GS 엔텍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플랜트 만드는 기업이었었는데 GS 네. 쪽에서 이제 친환경 쪽 기조로 가다 보니까 사업에 이제 변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은 그 해상 풍력 관련해서 그 풍력 기기 보면은 이렇게 풍차처럼 생겼잖아요. 네네. 이렇게 기둥이 있고 이렇게 선풍기 날개처럼 달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하부 기둥 있죠. 이 네네. 기둥을 모노파일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모노파일 지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고요. 세계적으로 1위 기업인 네덜란드사와 같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서 독점적 기술 라이센스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이제 관련 또 수주도 따냈거든요. 그래서 최근 관련해서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울산 용장 공장에서 영광 나골 해상 풍력 프로젝트에 공급하는 모노파일 1기를 출하했다라고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사실 지금 지난해 12월 달에 이제 수주를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출하가 시작된 시기니까 네. 앞으로 또 이와 관련되어 있는 실적 모멘텀이 지금 발현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주목해 봤을 때 충분히 지금 대왕고래 관련 이슈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이슈 모멘텀을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하면서 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인 구간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네네. 보여지는데 중소형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응하는 데 있어서 사실 좀 기술적인 대응 위주로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딩 하실 때 관심 종목 이제 대왕고래 이렇게 이런 폴더 있으시면 네. 최상단으로 일단은 올려두시고서 흐름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6월달 이 대왕고래 관련 이슈 들어왔을 때 거래량 들어와주면서 대왕고래 관련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8월 중순에서 말쯤부터 들어온 이 수급들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동향들도 같이 함께 살펴보시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봤을 때 한 2, 3개월 정도 이 지금 상승으로 올려놨었던 구간 내에서 세력들의 지금 매집
박스권 구간이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고점 구간대를 지금 다시금 돌파해주려고 하는 움직임과 함께 저점을 지금 올려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4,300원 구간대 돌파하는지 일단은 여부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전 정고점 구간대까지 본다면 한 5,000원 부근까지는 아직 상당 여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GS 글로벌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GS 글로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모멘텀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대한고래와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이 번갈아가면서 좀 모멘텀 받으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전고점 돌파할 수 있을지 이번엔 어떤 모멘텀으로 전고점 돌파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서용훈 차장님은 어떤 종목 보실 거예요? 저는 뭐 이 테마에서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은 한국가스공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직접적인 관련된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정부 차원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석유공사가 좀 주관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뭐 좀 테마성이 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종목 선정에 좀 까다로운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기업 자체적인 컨센서스나 뭐 실적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달 정부가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서 인상이 좀 미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뭐 실적에 있어서는 조금 좀 원활한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한국가스공사의 가장 뭐 원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들은 원유 가격인데 최근 원유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따른 마진이 좀 높아 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구간에서는 뭐 환율도 어느 정도 유리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가 뭐 대한고래 테마로도 뭐 괜찮습니다만 앞으로의 흐름들도 좀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거고요. 최근 뭐 탐사 시추를 위한 보급선 용역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그것이 한국가스공사 담당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대한고래가 좀 진행이 되면 그와 관련해서 테마성도 흐름들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 이 종목이 한번 좀 고점을 형성을 하고 상당히 좀 박스권에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점을 좀 높여 나가고 있으면서 좀 수렴 구간에 좀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정부 차원에서의 대환고래 모멘텀을 함께 좀 받아간다라면 뭐 추가적인 상승은 지금 자리에서는 좀 노려볼 만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좀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지만 뭐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는 상황에서 한 번 더 점프하는 흐름들은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는 만큼 뭐 그런 점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어쨌든 뭐 가격도 인상을 했고 금리 인하의 기조도 있고 여기에다가 미수금 이제 줄어들면 또 뭐 한쪽에서는 뭐 이제 배당 이야기도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던데 그것도 아마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한국가스공사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좋은 전략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